실린드리컬 좌표계하고 구면 좌표계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보면 이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한다 그러면 보는 것처럼 XYZ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R이라는 위치에 요 구면 좌표 표현되어 있는 R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이제 구면 좌표계를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쭉 내리면 여기에 파이로 표현되어 있고 각이 세타로 되어 있는 그런 구면 좌표계와 원통형 좌표계 요 로우라 표현되어 있는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는 것처럼 로우는 여기서 R의 사인 세타 값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로우가 여기 높이가 G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R은 로우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세타는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G분의 로우가 되니까 세타는 여기 나온 것 아크 탄젠트의 G분의 로우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각은 파이는 이런 보는 것처럼 이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표현했는 여기 여기서부터 파이나 밑에 요 구면 좌표계에서 표현한 파이나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 표현된 거를 보는 것처럼 구면 좌표계 R 세타 파이로 변경하는 것을 이제 변환하는 관계를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R 세타 파이 요 구면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R에 이제 세타 되어 있으니까 보는 것처럼 로우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높이 G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파이는 파이로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트랜스포메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벡터가 각각 이제 로 A라는 벡터가 있으면 로 파이 G로 표현되어 있는 A 벡터를 R 세타 파이로 좌표계에서 값으로 쓸라 그러면 이렇게 그 행렬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임의의 벡터 A의 R 벡터다. A R 성분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 R 성분의 A R 더하기 A 세타 성분의 A 세타 더하기 A 파이의 A 파이 성분이 이제 얘가 A 벡터를 R 세타 파이 실린 구면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다른 좌표계로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거는 A의 로우의 유니트 벡터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A 파이의 A 파이로 표현되고 A G의 AG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A 벡터가 각각 R 세타 파이의 구면 좌표계 표현되어 있고 로 파이 G의 실린더 좌표에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 성분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럼 보면 여기서 이제 각각 AR을 이제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AR을 4개를 채우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그럼 AR을 4개를 채우면 위 A R은 결국 여기서 AR을 4적을 취한 거 하면 A로 위에 이제 구면 좌표계에 AR 표현되어 있는 거를 4적을 취하면 AR하고 A 세타 0이 됩니다. 4적을 취하면 AR과 A 파이 4적을 취하면 얘도 0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변을 보면 요거는 이제 A로 A5 AG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A
로와 AR 다음에 A 파이와 AR 얘는 AG와 AR 이렇게 해서 각각 여기에 A 로와 A 파이와 AG가 이렇게 차례대로 행렬식으로 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A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 똑같이 A 세타를 여기다 네 줄 채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는 제로 되고 A 세타는 보는 것처럼 아 A 세타 A로 A 세타 A 파이 A G A 파이. 그럼 이제 여러분 규칙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요거를 아, 앞에 요거를 이제 쫙을 지우고 아 그러면 표현할 때 A R 앞에 R에다가 A 로 내치하고 A R에 A 파이 A R에 A G 되고 A 세타는 여러분 A 세타에 A로 그죠? A 세타에 A 파이 A 세타에 A 파이 A 세타 A G 되니까 A 세타에 A G가 되고 다음 A의 파이 성분 여기 A 파이 성분이죠. 그러면 앞서 똑같이 여 좌변에다가 A 파이를 내적을 취하면 A 파이 A 하면 0이 되고 A 파이 A 세타 0이 되고 A 파이 F 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A 파이만 남고 요 밑에다가 A 파이를 내적을 취한 거가 되니까 A로 A 파이 A 파이 A G 각각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A 파이의 A로 A 파이의 A 파이 A 파이의 A G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결국 얘는 행렬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이제 요거를 이제 구면좌표에 표현되어 있는 벡터를 이제 요 R 세타 아 로 파이 G 실린더 좌표로 표현한다 그러면 요 밑에를 이제 보면 되겠죠. 밑에를 아 A로 A 파이 A G를 갖다 놓고 아 A로 하면 여기 이제 A로에다가 A로를 하면 되겠죠. 내적을 취하면 A로 A 파이는 수직이니까 0이고 A로 A G는 0이 되고 그럼 이제 위에 보는 것처럼 A로의 AR, A로의 A 세타, A로의 A 파이 이래 되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A로의 AR, A로의 A 세타, A로의 A 파이 이렇게 위에 이거는 이제 실린더 좌표계에서 A로의 내적을 취하면 AR, A 세타, A 파이 각각에 대해서 내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A로 그러면 이제 규칙을 보니까 A로라고 싶으면 그 A로의 유닛 벡터를 각각 알고 싶은 원래 값인 R 세타 파이로 표현되어 있는 유닛 벡터로 나누고 A의 파이로 하게 되면 똑같이 A의 파이 성분으로 하고 위 알고 원래 알고 있는 좌표계에서의 값으로 이렇게 A 파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의 이제 G는 A의 G의 AR A의 G의 A 세타 A의 G의 A 파이 이렇게 R 세타 파이를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는 하면 여기서 A R A 세타 A 파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면 결국은 이 이렇게 내적을 취한 거가 되니까 이게 이루는 각이란 겁니다. 각각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AR과 이제 보면 AR과 A로 AR과 A로다. 아, AR과 A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세타였으니까 요걸 보면 여기
A의 R이고 얘가 A의 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축을 중심으로 세타니까 이 이름을 가로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니까 이제 코사이 하면 얘는 아, 사인 세타구나 라는 알 수 있고 AR과 AFI AR과 AFI다. AR과 AR은 이제 이렇게 파가 나오고 AFI는 지금 우리 구면 좌표계에서의 AFI 같죠. 그럼 서로 수직이니까 얘는 0이 딱 될 겁니다. 0이 딱 되고 그 다음에 AR과 AG는 AR과 AG는 여기 각이 세타입니다. 그럼 이거는 똑같이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 세타 A 로는 여러분 A 세타는 여러분 A 세타는 이제 이렇게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 A 세타가 되죠. A 세타 A 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타 여기 보면 AG 하고 여기 지금 그림이 복잡긴 한데요. A 세타하고 A 세타하고 A 로는 보는 것처럼 요 값은 그냥 세타입니다. 세타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 A 세타하고 A 파이는 이거는 서로 수직인 거죠. 서로 이제 구면 좌표계에서 A 세타가 같으니까 0이 되고 그다음 A 세타하고 여기서 AG A 세타하고 A 세타하고 AG는 세타를 2분의 파에 더한 거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 2분의 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여러분 보면 A G 하고 A G 하고 A 세타가 보면 여기에 2분의 파를 대주고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A 파이와 A 로는 A 파이와 A 로는 얘는 이제 A로나 A5나 서로 수직인 걸 알 수가 있고 A5는 당연히 1이겠죠. 그럼 A5, AG는 실린드로 좌표계에서 서로 수직이니까 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둘 비교해보면 사인 세타, 사인 세타, 0, 0,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1, 0 이렇게 딱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는 이걸 구했으니까 이제 갖다 쓰면 되거든요. A로 IR, AR이면 얘 똑같죠, 그죠? 사인 세타구나 되고 A로 A 세타다. A로 A 세타 여기에 딱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코사인 세타다. 그리고 이제 A로 A 파이는 A로 A 파이는 그래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해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 좌표계에 그냥 반대편 이렇게 서로 전치행렬 트랜스포즈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런 딱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트랜스포즈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다음에 0 0 1은 0 0 1이고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0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0이니까 서로 이 관계 요 자체가 서로 역행렬이자 전치행렬인 값이 딱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각각의 세타에 대한 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때로는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세타를 0부터 줄여서 분명히 세타 혹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혹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니까 걔가 증가하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각을 표현하면 되겠죠.